요 상시벽을 물다 센서 스팀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자국기술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한국이 핵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 지금 근데 살짝 불안한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언급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 건 아닙니다. 이걸로 저 좌파니 우파니 몰아가지 말아주세요. 진짜 양쪽에서 좋게 한국의 핵무기 개발 기간은 4개월에서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도 풍부하고요. ICBM 등과 같은 투발수단 기술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도 화력에 미쳐있어서 미사일 기술이 풍부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89%까지 핵무기 기술을 완료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핵무기를 만들 겁니다. 실전 배치까지 진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개발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파멸 직전까지 갈 겁니다. 한국은 NPT 조약이라고 해서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은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 으로만 활용할 것을 천명한 국제조약이고요.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조약인데요. 만약에 한국이 핵개발을 하게 되면 이 NPT부터 탈퇴를 해야 할 겁니다. 이 NPT를 탈퇴하는 순간부터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죠. 물론 NPT는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획득과 북한의 거듭된 핵위협이 예외적인 사건의 기준에 부합을 하긴 합니다만 그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 인정을 안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촉발된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할 것이고요. 중국은 이웃 국가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위험해질 테니 결사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이는 그대로 경제 제재로 이어질 텐데요. 문제는 이 경제 제재가 엄청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당장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나라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경제 제재로 고통받고 핵보유를 포기했거든요. 거기다가 한국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99.5% 정도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한순간에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면 지금도 힘든 경제 상황에 나라가 아주 풍비박산이 나겠죠. 내수시장도 얼마 안 되는 나라이고요. 무엇보다도 식량 자급률도 낮은 나라에서 모든 식량이 차단된다면 진짜 북한처럼 먹을 게 없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기업들의 탈한국도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 이겨내고 핵개발을 한다고 쳐도 우리는 이란과 같이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5천만 명 전부 다 이 고통을 감내한다면 핵무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정권이 엎어질 가능성이 크죠. 또 한국이란 나라가 아주 폐쇄성이 짙은 나라로 변질될 텐데요. 지금의 한국은 상당히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교류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끊길 테니 폐쇄국가로 변질될 것이고요. 이때까지 쌓아올린 모든 신뢰도 박살이 날 겁니다. 경제 제재와 비난에 항상 시달릴 테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극단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항상 폐쇄적이고 고립이 된 나라이고 경제가 혼란스러우면 정치가 극단주의화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 극단주의 세력들이 준동하거나 심각할 경우 전국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로 인해서 핵공급 그룹의 핵연료 원자력 협력이 중단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핵기술하고 물질을 이 그룹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동 탈퇴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중단이 됩니다. 원전 가동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전력 공급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겁니다. 한국은 원전 비중이 OECD에서 최고입니다. 26.3%입니다. 이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석유 등 에너지 수입에도 경제 제재로 차질이 생길 텐데 이로 인한 피해는 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실행하게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동북아시아에서 자기들만 핵무기가 없게 되니까요. 물론 미국 입장에서도 나쁘지만 않을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이처럼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선두로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우에는 재무장의 목표를 핵도미노 현상에 따른 핵전력 보유를 목표로 할 것 같고요. 일본의 재무장에도 크나큰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너도나도 핵개발 하겠다고 시도를 하게 될 테니 이렇게 되면 우발적인 핵전쟁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될 거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이것을 막으려고 한국에 보다 더 강한 경제제재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죠. 사실 애초에 북한만 잘 막아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요. 물론 경제제재를 하는 쪽도 리스크가 클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경제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 강국인 한국을 경제 제재하기에는 각 나라들도 위험성이 좀 있어 보여요. 당장 세계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한국을 경제 제재를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흑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이나 대만까지 경제 제재를 한다면 세계 경제가 그냥 무너져버릴 겁니다. 그렇기에 경제 제재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마 경제 제재를 가장 강력하게 하는 나라는 중국이 될 텐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무장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 어떻게든 한국의 핵무장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무강도로 경제 제재를 때리겠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요. 이때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핵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전부 다 철퇴 맞고 쓰러졌어요.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경우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보다 국력이 강한 인도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한국이 받을 리가 없죠. 한국이 핵개발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단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핵개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협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동 핵개발 및 핵무장은 두 나라의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울 것인데요. 한국은 발전된 미사일 기술과 탄도미사일 기술, 수소폭탄의 원리인 삼중수소를 일본에게 공급할 수 있고요. 일본은 고속 증식로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합치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섣불리 경제 지지하기도 힘들고요. 다만 한국과 일본의 외교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협력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그나마 핵무장을 하는 방법 중 현실적인 것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개발을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겁니다. 5천만 명 모두가 이 고통을 감내한다면 핵무장을 완료할 수 있겠지만 아마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한국이 핵개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